오늘은 이제 빈에서 체스키 컴러프 쪽으로 체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육로로 한 3시간? 여기 국경인데? 어 여기 써있네. 아 여기 있다. 어 있네. 어 여기 있네. 입국 심사해? 어 있긴 있네. 근데 사람은 없는데 다 문이 닫혀 있는데? What? 뭐야? 그 왜 만들어 놓은 거지? 그냥 심심하니까 만들어 놨겠지. 오늘도 우리 독일 달렸던 것처럼 소도시를 되게 많이 가요. 원래 고속도로가 다 소도시를 뚫고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nope. 빈에서 체스키 크롬러프 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없어. 다 로컬 길로 가는 거야. 그래서 지금 완전 그냥 막 충청북도 어디 막 지역 아니 전라도 어디 막 경상북도 어디 막 이런 데 그냥 시골길에 가고 있어. 오스트리아가 오늘부터인가? 다음 주 월요일부터 락다운인데 다행히도 저희는 도망왔지. 도망왔지. 체코. 체코는 자유로운 것 같아. 체코는 그에 비해서는 방금 전에는 그래도 약간 형형색색 있어서 괜찮은데 얘네 저렇게 나무를 엄청 장작대시나 봐. 약간 소련 느낌 나는데 여기 옛날에 동유럽이었잖아.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던 데라서 조금 더 차가울 수도 있어. 저희가 드디어 체스키 크롬로브에 왔습니다. 보통 이제 여기 관광객들은 여기서 안 자고 당일치기를 많이 하지. 프라하에서 잘 정도의 규모가 있는 도시가 아니거든. 우리는 하루 여기서 자고 그 다음 내일 프라하로 넘어갑니다. 근데 냄새가 무슨 냄새지 이거? 가스 냄새 같은데. 차 가스 냄새. 아 여기서 왼쪽. 왼쪽? 동네가 좀 예쁘다고 유명한 데거든 한국 사람들한테. 이게 전체적인 집들 모양인데 조금 칙칙한 느낌이 살짝 나지. 내가 말했잖아 조금 칙칙하다고. 근데 프라하 가면 그게 확실히 느껴져. 더 칙칙해? 어, 더 칙칙해. 아, 그래? 어. 오! 왜? 강 있어. 예이!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아. 아니면 집을 이제 요거는 막 푸셨거나. 근데 오면서 계속 저런 집이 많았어. 딱 국경을 넘는 순간 뭔가 관리가 안 되는 집이 좀 보이더라고. 같은 것도 많았고. 내가 약간 스페인 돌다가 리스본이랑 포르투를 딱 갔었을 때 그치, 그 느낌. 그치, 그치. 아, 내가 나를 보호를 좀 해야겠다. 그렇지, 그런 느낌이지. 여기 오니까 이제 뷰가 보이네. 지붕이 너무 예쁘네. 그리고 저 탑이 되게 멋있다. 저게 성인가 봐. 우와 이 건물이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. 우와. 뭐야 이게? 데코를 한 거네. 와 위도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어. 여기 오 여기도 있어. 오 나름 그러니까 힙한 곳인데? 아 쟤네가 소리를 트는 거구나. 난 여기서 틀어주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체스키 크롬로브야. 우리가 여기래. 이쪽이 이제 뭐 올드타운이고 이쪽도 올드타운이고 여기 탑이 있고 아 여긴 다 올드타운이구나. I think so. 저 한국 노래 아니야? 와 체코에서 이걸 듣다니 당황했다. 완전 개당황했어. 근데 저 노래가 되게 무섭게 들린다. 왜 이렇게 무섭냐? 원래 저런 노래인가? 우리 되게 활발하게 했는데. 그러니까 여기 뷰가 죽이네. 지붕이 시꺼매. 올만하네. 그러게. 통일성이 없네. 와 여기 경찰서가 있네 광장. 뒤에 별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대단하시다. 뭔가 되게 높은 사람 같아. 사람. 여기 진짜 해나면 진짜 예쁠 텐데. 그러니까, 아쉽다. 여기도 나름 이렇게 포토존이잖아. 그치. 그러니까 뒤에 벽 색깔들이 나름 예쁘게 해놨다.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칠해놓은 거 같아. 와 여기가 진짜 죽이네. 골목에 딱 해가지고 저 탑이 여기가 포토존이었죠? 그럼 날 찍어라. 건물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. 그림같이 엄청 그려져 있어. 독일에서처럼 그 그림들. 이거 그때 봤던 그 아이. 아 당뇨 걸릴 것 같은 애들? 와 여기도 많네. 이게 겉으로 보기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먹으면은 와 뒤질 것 같아. 와 여기가 바로 보여 진짜. 왼쪽이 아마 성인 것 같고. 와 저기 이게 물이 까만 것처럼 보이냐? 냄비 태웠을 때 냄비 닦으면 나오는 물. 맞아. 존나 빡쳤을 때 그 물이자. 아 쉣 이거서 그물 나오는 딱. 아 맞네. 그러네. 레스님과 이 탑을 같이 찍으면 되지. 센트 아 몰라. 아니야 내가 보기엔 저희 같아. 교황. 머리에 뭐 쓰고 있어? 오빠 여기 섬인데 차가 지나가니까 무서워. 나무 데크가 흔들려. 좀 빡세네. 항상 테두리까지 다 그려놓으셨어.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기법이라고 하지 않았어? 응. 무슨 기법이야? 그리는 기법. 자막으로 나갈 거야. 아 그치. 자 우리에겐 자막이 있으니까. 여기는 진짜 세월에
그지? 흔적이 되게 직격탄으로 맞은 곳. 와, 되게 오래된 도시 같아. 아, 일로 들어가는 거구나. 저기 보이세요? 저거 봐, 다 그린 거야. 돌도 다 그린 거야. 이 성이 1240년에 졌대. 그리고 여기가 구시가지가 세계문화유산이야. 저거 다 그린 거잖아, 봐봐. 나 저 문까지 그린 줄 알았어. 명암을 되게 잘 내서. 그렇게 명암을 얘네 잘 낸다. 진짜 잘 내네. 아니 성 입구를 되게 멋있게 만들어놨잖아.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야 돼 힘들게. 마차를 타고 가는 거죠. 아 씨, 내가 마차가 없어서 그렇구나. 아 힘드네 씨. 오 여기 봐봐. 미쳤다 여기. 우와. 장난이게 이쁘네. 그래 이거 보러 왔는데 해가 나야 되는데 해 어딨냐. 에이씨 해가 없어. 근데 여기 조금 궁이라고 하기엔 좀 되게 으싹으싹하다 그지? 여기 보면은 배어 있다 그랬는데 에이 개뻥. 와 진짜 있어. 왓! 자다 일어났잖아. 아 자다 일어나. 여기 쟤 왜 이렇게 더러워? 근데 얘네가 여기, 여기 왜 있지? 가둔 거겠지? 얘가 왜? 동물원처럼 여기에 돈을 기부하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네. 아 진짜? 응, 왜냐면 먹이 주지 말고 아... 리를 머니로 해가지고 도우라고 그랬거든. 왜 도우라는 거? 풀어주는 게 도우는 거 아니야?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. 저희는 파파스 리빙에 왔습니다. 물뚝박 들고 오지 말고 매운 음식 들고 오지 말고 잠깐 기다리래. 확실히 체코 오니까 관대해 사람들이. 그치? 백신에 대해서 컴퓨터도 잘 안 하는 거지. 막 타이트하게 안 하더라고. 유명한가 봐. 1998년서부터 했어. 이게 이름이 카메니체. 와, 거품밖에 안 나와. 야, 깔끔해. 별 크게 저긴 없어. 특이점? 단점? 뭐 차이점? 아, 오케이. 라자냐가 진짜 유명하다면서. 저희가 지금 체스케 부데요비체에 왔습니다. 여기 처음 들어보는 도시야. 여기가 체스키 크롬로프랑 프라 사이에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데죠. 왜 우리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데만 가? 프라 가기 전에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한번 들렀어요. 그리고 여기 그 블랙타워? 블랙타워? 그게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여기도 여기가 보헤미안 왕국이 있던 곳이라서 아마 다 그쪽 둘 다 비슷하게 개발을 한 것 같아. 근데 여기 확실히 저렇게 글자 같은 게 되게 러시아스러워, 그지? 이렇게 뭐가 있어, 위에. 그니까. 여기도 동네가 나쁘진 않아. 되게 커, 그지? 생각보다. 여기 들어오는데 체스키 크롬로프보다 훨씬 더 커. 응, 거기보다 훨씬 크더라고. 거기 한 두세 배는 되는 거 그러니까. 같아. 그니까. 여기 광장 바로 근처인데, 와, 이 건물이 진짜 멋있어. 도색을 좀 나름 최근에 하셨나 봐. 아, 그렇네. 페인팅을 다시 했네. 빈에서는 호텔 앞에 하나 있었잖아. 거기는 저기 들어갈 때 체크를 했단 말이야. 아 맞아. 백신이랑 여기 여권이랑 보니까, 여기 보니까 지금 아무도 체크 안 해. 그냥 들어가지. 그래 아무도 관심이 없네. 마스크를 아무도 안 해. 체코 사람들 좀 그렇네. 오 이게 한다 현정. 사람들 많네. 와 현정 이거 작살인데? 우와 이거 뭐야? 소시지 하나 먹을까? 여기는 약간 오스트리아랑 또 느낌이 다르다. 크리스마스 마켓이지. 빈에서 크리스마스밖에 못 갔잖아. 근데 여기는 이런 것도 파네. 새해니까 친구 바꾸러. 아. 어우 맛있는 냄새 나는데. 하나 사줄까? 됐거든. 이 지뽕짱이거든. 여기는 약간 재래시장 같아. 뭐 노점상식으로 해놓고 맞아. 크리스마스 몇 개만 있어. 근데 이게 있어서 좀 더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. 아, 그렇지. 그리고 저 건물들도 예쁘네. 와인, 한 와인에다가 젤리 넣어서 먹기도 해. 그런가 봐. 여기 젤리랑 뭐 온갖 그런 것들이 다 있어. 데리디오. 아, 운전만 안 하면 먹을 수 있는데. 내가 못해. 우와, 이거 소세지 왜 이렇게 길어? 120이야. 120? 120이면은 6유로 넘어. 아, 6, 5, 6? 6, 5, 6 정도. 여기는 소도시라서 그런지 아마 유로를 안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먹을 걸 살 수가 없어. 축 처진 어깨.
옥수수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저 얼굴. 내가 안 사주는 게 아니야 현종. 그 아저씨가 안 된댔잖아. 이게 블랙 타워? 그건데 여지껏 우리가 봤던 타워들이 너무 이쁜 게 많아서 사실 그냥 그래 보여, 그지?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내 본심을 얘기해줘? 굳이 여기 안 와도 돼. 그냥 뭐 그냥 지나가다가 스탑바이 한 거야. 스탑바이 너무 나한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. 해도 돼!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. 근데 확실히 체코 보니까 느낌이 확실히 달라, 그지? 뭔가 조금 사람들도 그렇고 좀 적막하고 침침하고 살짝 날카롭고 나 아저씨가 헬로우 했는데 아저씨가 뭐 하고 있다 하이 그랬더니 하이 약간 되게 딱딱해 사람들이 보통 뭐 물건 파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그러진 않는데 약간 서글서글한 게 없으셔. 겉은 그렇게 말하는데 속은 따뜻할 수도 있죠. 그치. 우리들의 편견일 수도 있으니까. 맞아. 우리 쓸쓸한 옥수수를 못 먹어서 왜? 화가 난. 아, 괜찮아. 좀 화났잖아 옥수수 때문에. 표정이 점점. 한번 들어가 보자. 커피 여기? 맛있다고 하니까 저쪽에 입구인 것 같은데. 여기 앉아. 여기 에스프레소 룽고랑 에스프레소 도피오를 시켰어요. 이게 룽고, 이게 도피오, 그리고 초콜릿 치즈케이크. 언니도 고민했다. 그냥 초코 케이크냐, 초코 치즈케이크냐. 아, 침이 넘어간다. 맛있어? 확실히 양이 에스프레소보다는 조금 있다.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. 에스프레소 솔로보다? 솔로보다 조금 더 진하고 약간 씁쓸한 맛이 좀 세. 그럴 수 있겠네. 근데 신맛은 확실히 맛있어. 원두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. 향은 너무 좋아. 에스프레소에 물 탄 것 같은데? 맛있는데? 난 룽고가 조금 더 이제 스텝업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 같아. 여기 에스프레소 솔로가 여기 있으면 이제 아메리카노 먹다가 룽고 정도 먹다가 이제 솔로 먹으면 될 것 같아. 정신병 걸고 있대 지금. 기어가. 어쩐지 갑자기 애들이 속도가 되게